자, 여러분, 오늘은 어휘끝 5.0 10강이에요. 드디어 두 자릿수에 들어왔죠? 이 전체 강의가 몇 강이냐면 34강입니다. 34강 중에 벌써 우리는 3.5분의 1을 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라고 말하긴 좀 이르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어근 먼저 설명해야죠. 첫 번째 접두사, 오늘 배울 접두사는 좀 많이 나오고 쉽습니다. ex 또는 이라고 하죠. 예, 이거 둘다 out, 나가다, 바깥쪽, 그죠? 나가다, 밖, 이런 뜻이에요. 또는 없는 이란 뜻도 됩니다. 없는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바깥, 없어지다 또는 뭐 강조로도 쓸수 있는데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x나 e가 나오면 바깥쪽이다. 이것 좀 알아둘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보죠. exhibit. 자, 발음 조심해야 돼. exhibit 이러시면 안 되고 exhibit라고 발음이 됩니다. exhibit. 우선 x가 바깥인 건 알겠고 히비트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히빗.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긴 있습니다. 히빗, 인, 히빗. 전에 그롤 얘기할 때그 억제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억제기. 그게 바로 인히비터였어요. 히빗, 금지하다입니다. 금지하다. 뭘 금지해? 안으로 들어오는 걸 금지해. 그게 그래서 억제. 에다가 or, 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제기, 이게 inhibitor였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exhibit인데 ex는 바깥으로 금지하다 이게 아니에요. 금지되어 있는 걸 바깥으로 풀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풀어놓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만 가지고 있었던 요거를 바깥으로 이제는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시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exhibit 전시하다. 뭐 exhibition 이러면 당연히 명사 뜻이니까 전시도 되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쓸까요? 아이고, 전지래. 전시. 전시도 되겠지만 전시회도 된다는 거. 전시회 또는 전시 exhibit exhibi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expose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expose 바깥에 두는 거였잖아요. 포즈. 그래서 밖에 두다. 이걸 줄여서 익스포라 그랬죠? 익스포. 자, 그래서 전시회. 에이, 이건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다음 거 볼게요. 익스팬드예요. 익스팬드. PAND입니다. 익스PAND에서 PAN 또는 PAND. 이거 무슨 생각 안 나요? 펜, 펜? 후라이팬? 그죠? 예. 바로 그 펜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란을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퍼지죠, 그죠? 이게 후라이팬입니다. 팬의 개념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보고 팬이라 그래요. 네, 퍼지는 거, 팬. 그래서 익스팬드는 어느 쪽으로 퍼져?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차 점차 이렇게 커져나가는 걸 보고 익스팬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후라이팬 생각하시면 돼. 후라이팬이 익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대 또는 확대보다 확장이 좀더 좋아요. 확장. 이 개념이 좀더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익스팬드의 그 명사형이 익스펜션입니다. 익스펜션. 이거는 확장이란 뜻이에요. 명사형이니까 션 붙으면 명사형인 거 알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바로 EX 어려운 거니까 PEND. 익스팬드 뜻은 뭐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의 형용사형이 익스펜시브예요. 익스펜시브 알지 않나? 값비싼이죠. 그래서 익스피 END는 비용이란 뜻이 있습니다. 단어 시험에 이거 익스PAND랑 익스PEND랑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랑 이 뒷장에는 익스 TEND 있거든요. 예, 환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조심합시다. EXPAND, 후라이팬이 넓어져 확장하다 됐죠? 자, 다음 거는 익스팅트예요. 익스팅트. 자, 우리 여학생들 전용 단어죠? 틴트가 나왔어요. 틴트. 자, 틴트 이뜻 자체 우선 생각해 볼게요. 틴트 자체가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남자들도 좀 알아줄게요. 여자들은 입술에 틴트라는 걸 발라요. 여자들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입술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틴트를 발라요. 틴트. 알겠죠? 그래서 틴트는 왜 바르냐면 입술이 빨갛게 보이려고 바르는 겁니다. 틴트를 안 바르면 사람이 되게 아파 보여요. 입술 색이 사실 우리 입술 색 빨갛게 그리지만 그렇지 않죠? 그 거의 솔직히 말하면 얼굴 색에서 조금 더 검은색에 가깝잖아요. 그죠? 붉다기보단. 그래서 그걸 좀 붉은색으로 칠할 때 그걸 보고 틴트라고 합니다. 즉 틴트는 왜 발라? 얼굴하고 입술을 구별시키려고 바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익스틴트는 구별해서 익스 바깥쪽으로 이겁니다. 구별해서 바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인간 있고 여기 공룡이 이렇게 있으면 공룡이 딱 구별돼서 얘는 우리 생태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공룡 같진 않네요. 손톱도 이렇게 될까? 발톱. 이렇게. 그죠? 예. 공룡 귀. 이렇게 해가지고 공룡이 있으면 얘가 생태계랑 구별돼서 나가버리는 거. 얘를 보고 멸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익스팅트보다는 익스팅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명사형이 더 많이 나와요. 익스팅션. 구별돼서 나가버렸어. 멸종입니다. 멸종.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종이랑 구별돼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개념입니다. 됐죠? 자, 비슷한 개념이 밑에 하나 더써 있어요. Extinguish입니다. Extinguish. 자, Extinguish는 우선 이거는 사실 이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X 바깥으로 얘는 사실 스팅이거든요. 스팅. 스팅이라고 해서 스팅 하면 이게 찌르다야. 스팅 찌르다. 그 뭐야? 벌들 중에 벌침 이런 걸 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찌르다. 그 다음에 이씨 뭐 이거는 명사형 아니 동사형이 됩니다. 익스팅귀시. 그래서 바깥쪽으로 찌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창으로 이렇게 얘를 계속 이렇게 위협해서 콕콕 찌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이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절벽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익스팅귀시예요. 오케이? 이렇게 쿡쿡쿡쿡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찌르는 거. 아, 정말 생각해도 좀 별로죠, 그죠? 찌르면 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익스팅귀시입니다. 익스팅귀시. 자, 그래서 이거는 없애다란 뜻이 가장 기본이에요. 없애다. 익스팅귀시. 없애버리다. 알겠어요? 자, 문제는 익스팅귀시도 중요한데 여러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스팅귀셔예요. 익스팅귀셔. 이거는 우선 여러분이 지금 뭐저 뭐지? 수능을 대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익스팅귀셔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바깥으로 찔러서 없애버리는 것이래요. 생각만 해도 조금 별로긴 한데 이게 뭐냐면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익스팅귀셔 하면은 불을 찔러서 불이 이렇게 파이어 이렇게 나 있으면 이제 이거를 소화기로 이렇게 찔러서 얘를 익스 없애버리는 거. 이게 익스팅귀셔예요. 왠지 좀 바늘의 이미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익스팅귀셔. 그래서 없애다, 없애버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익스팅귀셔 소화기라고 하는 거꼭 알아둡시다. 자, 다음 건 irreverate예요. irreverate. 자, irreverate는 조금 여러분이 좀 단어 실력이 되는 알아요. labor. 레이버라고 하면 이게 노동이란 뜻입니다. 노동. 힘든 노동. 이게 레이버야. 예를 들면 뭐 레이버 데이. 이게 노동자의 날이에요. 나는 안 쉬죠. 자, 그래서 노동자의 날, 레이버 데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힘든 노동이라니까. 노동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나온 거. 이게 irreverable입니다. 에이트는 형용사가 되죠. 또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요. 그래서 힘든 노동 끝에 나온 것. 힘든 노동 끝에 나온 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irreverate는 정교한 또는 섬세한, 정확히 말하면 공들인이에요. 공들인. 이게 가장 좋아요. 공들인.
엄청 힘든 노동 끝에 나온 거 공들인 이게 좋습니다. 됐죠? 공들이다. 자, 다음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다음 단어 illicit입니다. illicit. 이거는 우선 이는 바깥쪽인 거는 이제 알만한데 리시트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보고 또 이건 실제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어근이에요. 예. 리시트라고 하면은 우선 이거 리시트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볼 일리시트랑 되게 헷갈리거든. 오, 발음이 똑같죠? 이제 일리시트랑 일리시트. 미안해요. 난 발음이 똥인가 봐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리시트는 이게 드로우, 꺼내다 라는 뜻이에요. 꺼내다. 그 다음에 이 리시트는 리걸의 뜻입니다. 법률적인 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반에 배웠죠? 일리걸 무슨 뜻이었죠? 불법이죠. 그래서 이건 불법이란 뜻이 나와. 근데 얘는 꺼내,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꺼내다. 그래서 이건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끌어내다. 뭐 사람을 끌어내 이런 경우에도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반응을 끌어내다 라고 할 때 illici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거 두 개 맨날 고르는 거 나와요. 불법 쓸래? 끌어내다 쓸래? 정말 짜증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의 그 나의 그죠? 네, 나의 뮤즈 소울 멘토 바로 경선직 선생님은 이걸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illicit. 자, 일리 씻. 자, 일리 와서 앉아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야야야야. 이리 와서 앉아. 일리 와서 씻.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죠? 네. 일리 씻. 일리 와서 씻해라. 아, 굉장하죠. 그죠? 자, 이거는 알아서 외우시고. 자, 일리 씻. 이리 와서 앉아. 끌어내다. 됐죠? 자, 이미그레이트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좋죠.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가 바로 미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그레이션, 미그레이트 이게 이동하다야. 무브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사하다, 이동하다. 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 바깥쪽으로 이동해. 어디 바깥으로? 나라 바깥으로. 그래서 이게 이민하다입니다. 요새 열풍이죠. 아, 한국 살기 빡빡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민하다입니다. 이미그레이트, 이민하다. 미그레이트가 이동, 그죠? 이미그레이트는 바깥쪽으로 이동. 자, 그러면 이민을 오는 건 뭐라 그럴까요? 안쪽으로 오는 거 뭐라 그래? 그렇지, 이미그레이트.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이미그레이트 슬래, 이미그레이트 슬래. 발음상으로 보면은 정말 차이를 알기 어려운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그레이트는 밖으로 이동하는 거, 이민 가다. 이미그레이트는 이민 오다가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 미그레이트 아니네요. 뭐 역시 또 경선식 선생님께서는 미국으로 미국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여러분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난 부끄럽지 않아요. 이 바깥에 있는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이민 가라. 됐죠? 자, 다음 거예요. 다음 거는 여러분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 쇼미더머니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쇼미더머니는 힙합을 그 주로 다루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힙합은 예, 왕이 있습니다. 왕. 힙합 아니 왕도 아니다. 신이라고 불린 사람 있죠. 랩 갓 누구죠? 예, 에미넴이에요. 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에요. 아, 뭐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요. 에미넴 노래 중에 랩 갓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기가 랩 신이라는 거죠. 그죠? 엄청나요. 근데 랩 갓 라이브 강추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그게 바로 에미넴이 여기서 자기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에미넌트입니다. 에미넌트. 자, 이가 바깥이고요. 그 다음에 민. 이거 이 자체가 원래는 뭐 이제 저 뭐죠? 그 성장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넌트라고 하면은 바깥으로 성장하다. 이게 그 낭중지추라고 그 주머니 안에 송곳이라 그래서 주머니 안에 송곳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겠죠. 그죠? 이 말 뜻은 이 주머니 안에 원래 엄청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얘가
어떻게든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든 뛰어난 사람은 나중에는 이걸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진가를 뽐내게 되죠. 그죠? 예. 그런 뜻이 바로 eminent예요. eminent. 그래서 바깥으로 뚫고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minent는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역시 뭐 이런 어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미넴 생각해봐. 랩에서 어때? 졸라 잘하죠. 탁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에미넌트. 그죠? 에미넌트. 자, 이것도 사실은 에미넌트랑 이미넌트란 단어가 있어요. 야,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이미넌트. 아, 얘는 얘랑 얘 진짜 자주 물어봐요. 예. 자, 에미넌트 다시 말했어. 에미넴 랩 잘해. 얘는 인 안쪽에 미닛 그 분입니다. 분 시간 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1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에미넌트입니다. 1분 안쪽 짜리 일. 그래서 긴박한이란 뜻이에요. 긴박한. 아이고, 굴 시간 써지네요. 긴박한. 이게 이미넌트예요. 1분 안에 해결해야 돼. 긴박한. 에미넴이야. 아, 그러면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은 eradicate예요. eradicate. eradicate는 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eraser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사실 이거는 radic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radic. radic이란 단어 좀 어렵거든. radic 자체가 뿌리란 뜻입니다. 뿌리. 그래서 eradic 뿌리를 밖으로 뽑아버려. 이게 뭐겠어요? 발본색원. 어려운 사자성어 나온다. 그죠? 뿌리를 꺼내서 색원. 네, 색을 원래대로 돌린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근절하다. 뿌리 근자에 자를 절자죠. 그죠? 근절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eradicate. radic은 좀 많아요. radic. radish라는 단어도 있네요. 레디쉬 뭐게? 뿌리 먹는 것들. 무 같은 거 있죠? 무. 이게 이제 레디쉬라고 해요. 무. 뭐 레디컬. 뿌리적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식으로 나와. 레디. 레디 하면은 그죠? 뭐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레이셜. 레이스 인종이죠? 그 인간의 뿌리를 보고 말하죠. 레이셜 인종의라는 뜻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radical 이란 단어 좀 알아둘게요. radic 하는 거 이 단어 좀 알아둬. eradicate 하면은 근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봤던 단어다. 베이드다. 베이드. 그죠? 저번 시간에 인베이드 배웠죠. 베이드가 뭐에서 왔다고? 스페이드에서 왔다고. 스페이스 여기서 왔다고. 그죠? 스페이스는 뭐라고? 이거 창이라고. 그죠? 그래서 인베이드는 창으로 안쪽을 이렇게 쇽 찌르는 걸 보고 말한다 그랬죠. 그죠? 이베이드는 뭐냐면 창을 바깥쪽으로. 이 이게 뭔 말일까요? 너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는데 창이 이렇게 확 찌르러 들어왔어. 근데 이 창이 너를 옆으로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야. 너를 못 찌르고. 그럼 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렇지. 이베이드 피하답니다. 창을 바깥으로, 창이 이렇게 왔는데 바깥으로 가게 하는 거. 바로 예, 그 피하다죠. 그래서 evasion 이러고 그러면 회피, 피하다, 회피, 피함 뭐 이 정도로 되겠죠. 그죠? 근데 회피 중에는 그 남녀관계에서 회피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죠? 남자가 주로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회피, 얼버무리기. 예, 이 스킬 엄청난 스킬이에요. 싸움을 유발하게 되는 스킬 중에 거의 최고봉이죠. 그죠? 예, 그래서 evasion 하면 회피라는 뜻입니다. 얼버무리기. 자, 다음 거 evict예요. evict. evict 딱 보자마자 뭐 떠올라? victory, victory. victory입니다. 자, victory 뜻이 뭐죠? 승리죠. 그죠? 자, 승리예요. 즉 이 승리를 언제 하는 걸까? 그죠? 그 땅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 땅을 점령해서 victory 했어요. 그럼 여기 원래 있던 땅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바깥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evict는 쫓아내답니다. 승리를 해서 바깥으로 보내는 거. 그죠? 그래서 쫓아내다. evict입니다. 자, 다음 건 evoke예요. 보크. 야구 좀 아시는 분들은 보크라는 것도 있는데 보크. 자, 보크가 부르다입니다. 부르다.
소리 내어 부르다예요. 이렇게 손짓 말고 소리를 내는 거야. 꼭 소리를 내줘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이보크보다 아마 프로보크를 먼저 알게 될 겁니다. 프로보크. 프로가 앞쪽이죠? 앞쪽에다가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네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여기서 이렇게 꽹과리 꽹꽹꽹꽹꽹 이런 게 아니라 이 앞에서 네 바로 앞에서 꽹꽹꽹꽹꽹꽹 이랬어. 그럼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존나 빡치죠, 그죠? 와 이렇게 빡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보크 자체가 남을 놀리다 아니면 이렇게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부르니까 이렇게 여기서 진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귀에다 대고 진우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네가 화가 나겠죠, 그죠? 예, 이게 바로 프로보크입니다. 자, 이 보크는 뭐냐면 떠올리다입니다. 왜 떠올리다냐면 바로 이거야. 불러줘. 어디서 불러주냐면 밖에서부터 불러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너가 이렇게 단어 시험 막 보고 있잖아요. 와 이 단어 시험 모르겠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 단어를 알만한 어떤 힌트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밖에서 네가 이 교실에 이렇게 있는데 알죠? 밖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네가 뭐 디스팅규 씨를 몰라. 야 팅규 씨가 찌르다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아 하고 갑자기 떠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떠오르다가 돼요. 떠오르다 이게 바로 이보크입니다. 이보크 밖에서 불러줘, 그죠? 밖에서 말해줘. 네, 보크는 부르다 말고 말하다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다 알죠? 보컬 알죠? 보컬 이게 소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크나 보컬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밖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힌트를. 그러면은 얘가 아! 하고 이렇게 딱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밖에서 말해주면 기억이 떠오르다. 이런 겁니다. 됐죠? 자, 반절했고요. 나머지 보죠. 자, 나머지는 이제 어근이죠? 자, 아까 배웠던 접두사 익스 봤었어요. 익스나 이 바깥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자, 오늘 배울 건 이제 어근인데 어근은 바로 텐드입니다. 텐드 또는 텐트 또는 텐스. 이거 다 늘리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쏠리다 이런 거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또는 쏠리다에서 나오는 게 뭐 당겨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늘리다, 쏠리다, 당겨지다 요 정도는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익스텐드 우리 아까 봤던 단어죠? 익스 바깥쪽으로 그죠? 텐드 아까 봤던 건 익스팬드군요. 익스팬드였죠, 그죠? 아까 이거 보면서 이거 설명한다고 했죠? 이거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 익스팬드였죠, 그죠? 자, 이거는 익스 바깥쪽으로 텐드 늘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뭘 늘리냐면 이거는 길이를 늘리는 겁니다. 길이. 아까 이거 후라이팬 생각했죠? 후라이팬은 이렇게 동그랗잖아. 그래서 이거 확대라고 해석됐잖아요, 그죠? 면적이 넓어지는 건 익스팬드예요. 근데 길이가 늘어나는 것 또는 기간이 늘어나는 걸 익스텐드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늘리다예요, 늘리다. 근데 길이를 늘리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길이를 늘리다라는 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 아까 이거 익스팬드에서 봤지만 익스펜션은 확장이거든요. 확장. 근데 이거의 명사형인 익스텐션은 이거는 연장이에요. 연장. 기간의 연장. 그래서 익스펜션 쓸래 익스텐션 쓸래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기간의 연장 이걸 꼭 보십시다. 알겠죠? 자, 이거랑 여기 하나가 더 빠져 있는데 요 단어 좀 추가할게. 익스텐트예요. 익스텐트. 자, 익스텐트는 어떤 규모를 보고 말합니다. 규모. 늘어나 있는 어디까지 어느 바깥까지 늘어나 있니? 이걸 보고 익스텐트라 그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익스텐트입니다. 규모, 정도 이런 걸 보고 익스텐트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익스텐트가 정도인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익스텐시브입니다. 왜냐? 그 바로 밑에 단어 뭐가 있어? 인텐스가 있고요. 인텐스에 나온 게 인텐시브야. 인텐시브란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인텐시브는 여러분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장품을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아는데 화장품 광고에서 인텐시브 케어
인텐시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그 집중 치료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뭐곧 죽기 직전 가는데 거기를 ICU야 그래요. ICU. 그래서 이거 별명이 다시 보기를 내가 너를 다시 보기를 ICU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거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의 줄임말이에요. 예. 여기 들어가면 진짜 한 사람을 막 기계 한 20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예. 비싸기도 하고 여러분 뭐 이런 경험이 없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인텐시브라고 하면은 이게 인텐시브가 이게 집중적인이에요. 집중적인. 예. 왜냐? 이 텐스가 이제 이게 늘리다 이런 개념에서 이런 게 옵니다. 긴장하다. 이런 개념이 와요. 긴장하다. 긴장하다. 우리 이렇게 긴장의 선이 이렇게 느슨하다가 이렇게 늘리면 긴장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텐스 하면은 긴장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긴장하다에서 신경 쓰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텐스라고 하면은 어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신경을 꾸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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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신경다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텐시브는 집중적인이 됩니다. 신경을 엄청 여기다 꾸겨 넣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인텐스 자체가 이제 강한, 강렬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 긴장이 많이 되는, 긴장이 아주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인텐스라고 하면 이제 그걸로도 쓸수 있어요. 저기 뭐죠? 강세라고 하나요? 우리 저거 기타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기타 이렇게 읽는 기타. 우리 그 타에 세게 발음을 해야 된다 했죠? 그걸 보고 이제 인텐스라 그래. 예, 그래서 뭐 이제 강조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갈까요? 자, 익스텐트 다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익스텐시브 설명을 안 했네요. 그죠? 자, 익스텐시브는 이 집중적인의 반대예요. 다 이렇게 모이는 거, 신경이 모이는 거에 반대, 신경이 멀리까지 이렇게 넓게 퍼트려서 써야 돼. 신경을 이렇게. 얘도 신경 쓰고 얘도 신경 쓰고 좀 멀리까지 퍼트려서 써야 돼. 이걸 보고 대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에. 그래서 인텐시브랑 익스텐시브 차이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텐스가 이렇게 팽팽하다에서 긴장하다가 오고 긴장하다에서 신경 쓰다가 되고 인텐스는 신경을 하나로 안쪽이 꽉 몰아쳐서 넣는 거니까 강렬하고 집중적인이란 거고 익스텐스는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멀리까지 쭉쭉 멀리까지 뻗어서 쓰는 거니까 대규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텐스 공짜로 하나 알아갔네요. 여기 있죠? 텐스 긴장 이런 뜻입니다. 긴장. 긴장에서 이제 나온다는데 옆에 보면 하이퍼텐션이라고 있어요. 하이퍼텐션. 자, 슈퍼보다 위가 하이퍼인 거 알죠? 네, 슈퍼보다 위가 하이퍼인데 긴장이 엄청 많이 된걸 하이퍼텐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이퍼텐션은 고혈압이란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혈압은 뭐예요? 피의 흐름의 압력이죠, 그죠? 그래서 피의 흐름의 압력이 빵빵한 거야. 오케이? 그걸 고혈압이라 그러잖아요. 텐션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긴장, 빵빵함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끊어질 것 같은 거, 그죠? 이게 고혈압이야. 자, 그다음 텐드예요. 텐드. 텐드는 여기 있는 솔리다의 개념입니다. 솔리다.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야. 텐드. 그래서 텐드는 원만한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텐드 투 이러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에 내가 쏠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텐션. 이거 자체가 이제 저거죠? 그 긴장. 나 긴장. 그래서 텐스나 텐션이나 둘다 긴장이고요. 뭐 그렇죠? 예. 이거 텐스 하고 있는 것. 그죠? 긴장하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텐스는 사실은 긴장되니고 텐션이 긴장인데 뭐 굳이 이거 두개 구별할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텐션 긴장 이 정도 알아둡시다. 이렇게 팽팽한 상태, 긴장한 상태, 늘려져 있는 상태 신경이 그죠? 예. 자, 어텐드예요. 어텐드는 어떤 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그 초등학교 때나 막 반장이 막그 까우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뭐 어텐션 파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텐션
어텐션은 어떤 쪽으로 쏠리게 해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자, 이제 AT 정도는 알죠? 쪽 AC 뭐 A AT 다 뭐뭐 쪽이죠. 그죠? 자, 그 AT 뭐뭐 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attend라고 하면은 이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죠. attend 참석하다 이런 뜻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 자리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오는 거니까 참석하다. 자, intend예요. intend 이걸 알아야 여기 뒤에 있는 슈퍼 인덴턴트를 안다. 자, intend는 마음 안쪽에 기울여져 있는 겁니다. 마음 안쪽에 기울여져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이 tend랑 intend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거는 마음이니까 의도하다. 의도하다. 남이 뭔가를 하게끔, 그죠? 남이 뭔가를 하게끔 마음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야. 마음 안쪽에서 쏠리게 하는 거. 그게 의도하답니다. 남을 이렇게 내 의도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쏠리다. 안에서 경향을 잡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의도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tentional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intentional. 이제 의도하는 적인.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냐. 고의로. 글씨가 다 안 써졌네. 적인 또는 고의로. 그죠? 내 마음 안에서 텐드 쏠렸어. 그죠? 이 새끼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쏠렸어. 이게 인텐셔널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컨텐드예요. 컨텐드. 자, 텐드 자체가 아까 이거 늘리다 이 개념을 잠깐 다시 볼까요? 그죠? 늘려. 이렇게 늘려. 근데 함께 이 컨 함께인 거 알죠? 그죠? 이 새끼도 여기서 이걸 늘리고 이 새끼도 여기서 이걸 늘려. 그죠? 뭐예요? 그렇죠. 줄다리기라는 모양을 머릿속에 딱 그려 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컨텐드. 자, 그래서 컨텐드가 겨루다야. 겨루다. 컨텐드. 겨루다야. 오케이? 길게 늘리는 거. 그죠? 얘랑 나랑 이렇게 누가 더 세게 당기냐. 컨텐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콘테스트예요. 네, 컨텐드랑 이제 컨테스트 이게 명사형입니다. 컨테스트 뭐예요? 그죠? 이게 뭐 대회, 시합 이런 거잖아요. 콘테스트. 그죠? 이걸 불어로 하면 콩쿨이라고 하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컨테스트, 겨루다, 컨텐드에서 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끝을 맞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 늘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늘리는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인텐스 배웠고 이제 프리텐드 볼게요. 프리텐드. 되게 쉬워요. 프리텐드. 프리텐드는 알고 있는 학생도 꽤나 많을 겁니다.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알죠? 자, 프리텐드. 아, 프리가 뭐예요? 앞에서. 텐드. 이거 시간적인 앞에서죠. 시간적인 앞에서 텐드 늘려놓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런 겁니다. 나는 되게 조그만 사람인데 내 앞에서 이렇게 큰 사람인 척 이렇게 늘려놓는 겁니다. 나를 앞에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 조그마한 나를 이렇게 크게 늘리는 거야. 이게 뭘까요? 허세죠. 허세. 그죠? 그래서 이 프리텐드가 뭐뭐 인척하다 예요. 그래서 허세라는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프리텐스 이렇게 가시면 이게 늘려놓는 것이니까 허세. 이것도 할 수 있겠죠. 프리텐션. 그죠? 앞에서 늘려놓는 것 허세. 최현석 씨가 생각이 나네요. 자, 슈퍼 인텐던트예요. 슈퍼는 초월이란 뜻입니다. 위에서 슈퍼 초월 위에서 이렇게 인텐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 의도를 받아라 이렇게 의도대로 움직여 이렇게 하는 사람을 슈퍼 인텐던트. 이게 던트 이거 자체가 뭐 그 못마는 사람이거든요. 의도를 이렇게 위에서 발산해 주는 겁니다. 내 의도 1, 의도 2 이렇게. 그럼 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부하 직원들이 왕 여기 의도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의도를 발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텐던트는 슈퍼 인텐던트는 바로 감독관. 감독이요. 감독. 감독 또는 뭐 관리자.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죠? 위에서 슈퍼 초월하는 위치에서 의도를 이렇게 내려주는 사람들. 사람. 그래서 이거 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자, 디텐트예요. 디텐트라고 읽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는 스펠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D2에다가 이거 붙여야 돼요. 예, 이거 불어 계열이라서. 그죠? 네이튼트라고 합니다. 데이튼트. 데이튼트.
데이턴트는 진짜 어려운 단어긴 한데 한번 본적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 선생님 국제법 전공이라서. 예. 데이턴트는 뭐냐면 텐트, 텐스 알죠? 텐션, 긴장이에요. 긴장을 디 뭐죠?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긴장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건 쉬워요. 긴장 완화입니다. 이 국가 간의 이제 긴장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북한 이번에 뭐 지뢰 설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이제 긴장감, 너랑 나랑 싸울까 말까 이렇게 긴장감을 디 없애는 거, 이걸 디텐트라 그래요. 뭐 어차피 이번에 그죠? 을지 포커스 훈련 하고 나면은 을지 프리덤으로 바뀌었지. 을지 프리덤 훈련 하고 나면 이제 또 긴장감이 풀리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게 디텐트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보고 갈게. exhibit 하면은 히비시 금지하다. exhibit 금지한 걸 풀어주다. exhibit 전시하다. expand 팬이 후라이팬이었죠. 후라이팬처럼 범위가 넓어지는 걸 expand 확대하다. expansion 확장. tint 구별이었죠, 그죠? 구별. 입술하고 얼굴색 구별하는 게 tint였어. extinct라고 하면은 구별해서 바깥으로 버려버려 멸종이죠. extinguish sting 이게 찌르다고, 그죠? extinguish 이렇게 찔러가지고 옆으로 밀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버려버려, 그래서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었죠. 이 laborate, labor 노동의 결과물, 노동을 해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공들인. 자, illicit 그죠? 일로와 sit 그죠? 저기 앉아 있는 새끼를 끌어내는 거. 이 migrate 바깥으로 미그 이거 이제 그죠? 그 이동하다죠? 이 migrate 미국가레이, 자, 그래서 이민 가는 거. 에미넌트, 에미넴, 그죠? 우리 랩 잘해, 저명한, 탁월한. 자, 이 radicate, radic이 뿌리였어요, 그죠? 뿌리, 뿌리를 바깥으로 빼버려, 그래서 근절. 이 vade, vade가 스페이드에서 왔었다 그랬죠, 그죠? 창, 그래서 창을 이 바깥으로, 창을 찔렀는데 내 뒤로 이렇게 비껴가게 하는 거, 회피하다. evict, 빅토리 승리해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쫓아내다. 이 보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크 말하다. 그래서 바깥에서 말해주는 거야. 답이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떠올리다, 떠올려주다 이게 좋죠. 그 뒤에 텐드, 텐드 이게 늘리다 또는 쏠리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익스텐드 하면은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빼는 거. 익스텐드 확대하다. 기간을 늘리다였죠. 익스텐션 하면 그래서 연장. 익스텐트는 규모였어요. 익스텐시브, 인텐시브, 집중하다, 대규모 이 정도 봤고요. 텐드 투 원만한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텐스 긴장된, 텐션 긴장감, 텐션 그죠? 얼굴에 텐션 이러면 이제 얼굴에 긴장감, 팽팽한 걸 보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어텐드 하면 어떤 쪽으로 향해서 쏠려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어텐션 이거 있었죠, 그죠? 네, 참석하다, 내 그 의도, 아니 그 뭐지? 나의 그 집중이 쏠려 있으니까. intend 하면은 마음 안에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도하다, 고의로 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content 함께 잡아당겨서 팽팽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겨루다, 콘테스트도 살짝 알아보시면 되겠고. intense, intensive cream 집중적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tense 긴장감을 안쪽에다 꽉꽉 눌러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자, 그다음에 pretend 앞쪽에 나를 크게 보이게, 그죠? 늘려서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프리텐드였죠? 뭐 인척하다, 허세합니다. 슈퍼 인텐던트, 슈퍼 초월하는 위치에서 의도를 뿌려줘,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나이텐트 하면은 긴장이 나이 없어져, 긴장이 완화되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40분이 안 되네요. 사실 단어는 좀 많고 좀 어려운데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11강으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